대한민국 서울의 중심 한강.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이곳에 왜 난리가 났다는데요? 저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났어요. 한 달 동안 열리는 한강 몽땅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물총놀이 현장인데요. 성별 나이 체면은 내려놓은 지 오래 한바탕 신나게 놀아볼까요? 네, 수학 날라가요. 완전 신나요. 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네? 그냥 이런 거. 와우! 신나게 놀고 싶은데 람본데요, 물총이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물총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준비한 천 개의 물총이 벌써 바닥을 보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물총 놀이를 위한 세심한 체크. 저기를 제가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물총 검사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고장난 걸 드리면 안 되니까 네, 네 검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큰 건 5천 원이고 작은 건 1천 원이고. 보증금은 물총을 반납할 때 돌려받으니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이 있으면 총알도 있어야겠죠? 이번 행사를 위해 동원된 물만 64톤! 물통 충전 완료! 로마 병사도 완전 무장을 마쳤습니다. 시원한 물줄기 한 방에 더위도 잊고 나이도 잊은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금세 친구가 되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놀겠습니까? 어떠세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생각보다 더 신난 것 같아요. 물놀이 못 가서 아쉬웠는데 여기 와서 물 맞으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아이고. 시원한 물놀이에 한강이 더 후끈해졌습니다.